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뽑는 예비 경선에서는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의원이 최종 후보로 남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친문 후보 3파전으로 최종 승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5번 김진표 후보. 6번 송영길 후보. 7번 이해찬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재수 끝에 예비 경선을 통과하면서 명예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 세대로서 세대를 통합할 수는 있죠 있고 또 호남 출신 후보로 영호남을 통합시키시는 데 있고 친문 비문 간의 사이를 통합시킬 수가 있고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의원은 관리형 당대표 후보로 꼽힙니다. 지금 경제 살리기의 구체적인 전략을 국민 앞에 당원 동지들 앞에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지를 받은 후보는 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이해찬 후보는 경선은 이제부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이종걸, 이인영 의원 등 비문 진영 후보는 모두 탈락했습니다. 최재성, 박범계 의원 등 친문 소장파가 주장한 세대교체 주장도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문으로 꼽히는 세 후보는 모두 문재인 정부 성공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다음 달 25일입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